이게 말 실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다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나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나요? 괜찮나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고 있는 밴드 바닐레어입니다. 저의 오늘 스타일인 옷은 단정하지만 타투는 보이는 스타일처럼 경계가 없이 활동하는 게 목표입니다. 저는 고이이고요. 이쪽은 저희 이제 악기 담당팀 굿핸즈인데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스 담당하고 있는 랩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럼 치는 지로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 치는 신빈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팝과 약간의 락 성향의 위주로 곡을 쓰지만 힙합, R&B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 들려드렸던 곡은 People Fall in Love 이란 곡인데 사람으로 지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내용의 곡입니다. 어제 공연을 막 했는데 공연에 와주신 관객분들께서 와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Thank you 경기도. Hell yeah! That's what's up. 다른 팀분들과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팝이라는 장르가 경계가 좀 없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도 카멜레온처럼 여러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. 그것도 약간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한마디 해주십시오. 항상 하고 싶었던 무대인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웬만하면은 좀 욕심이겠지만 또 탑10까지 나가서 한 번 더 무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팬분들도 와주시고 제 나름대로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잘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좋은 무대 만들어줘서 감사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저희는 목표이고 그리고 처음 지원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탑 30에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좋은 무대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끝에 저물어져가